테러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대테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. 최근 위협이 되는 드론 테러에도 대비 훈련을 했습니다. 이채연 기자입니다. 총을 든 괴한들이 손님과 종업원들을 잡고 인질극을 벌입니다. 육군과 경찰 특공대가 식당으로 진입합니다. 테러범의 공격용 드론을 격추시키는 훈련도 처음 진행됐습니다. 폭발물을 매단 드론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곧 차량 위로 떨어져 폭발합니다. 경찰 특공대원들은 전파를 이용해 드론의 움직임을 방해한 뒤 산탄총을 겨눕니다. 드론 공격으로 불이 붙은 차량을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 장비로 진압하기도 했습니다. 황교안 국무총리는 김정은의 납치 테러 지시로 인한 테러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TV조선 이채연입니다.